거기다 다 놓자. 놓고 걱정할 거 없어. 응. 노동 신발을 신으면 되니까. 지금 밥을 안 칠까? 아니면은 밥은 먼저 올려야 되잖아요. 다시 먼저 해봐봐. 해볼까요? 먼저 다시 물만 우려내는 거 말씀하실 어, 어. 거죠? 그래야겠다. 저 비빔밥 밥을 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며칠 이 정도면 넣으면 되겠지? 아니 갑자기 또 떨려. 누나. 네. 이거 하셔야죠. 네. 잠깐만요. 어머 어머. 지금 내가 너무 됐나? 됐나? 응. 응. 고맙다. 아 그럼 와이프로. 어 됐다. 이거다. 오 예쁘다. 누나 그러면 저 야채 먼저 썰게요. 씻어서 씻어야 될 것 같아. 잘 안 씻어도 돼? 씻어줄 거야. 주셔 제가 씻어. 응. 네. 씻어. 이거 써도 돼. 제가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나는 네. 여기를 갈게. 저 채 썰게. 첫 밥이 들어갔어요. 다 씻었어? 네. 여기서 썰어볼까? 여기서 썰어볼까? 어, 갖다 아니, 드릴게요, 그러면? 벗겼어? 여기서 썰어볼까? 네, 갖다 드릴게요. 비빔밥은 어려운 메뉴예요. 이거 따로 먹고, 저거 따로 먹고, 이거 따로 먹고, 저거 따로 먹고, 이거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소스 만들고, 밥하고, 그 다음에 나오기 직전에 달걀 부쳐야 돼요. 그래서 비빔밥을 하는 집은 비빔밥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연구해 보는 거야. 호박을 어떻게 썰어야지 길다랗게 되나. 요게 좀 길었으면 예쁠 것 같지 않? 길었으면? 길이가 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니? 요게 좀 길이가 조금 길면 예쁘지 않겠어? 이게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좀 긴 게 낫죠. 긴 게. 네, 보기는 좋죠. 응, 그러니까 아무튼 알았어. 어, 점점 얇아져. 기술이 벌써 늘었어. 야, 그 호박 그거 하는 건 이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갈아내면 되더라고. 비워내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웠어. 제 엄마까지 동원하고 난리 났고. 그냥 숟가락으로 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썰기만. 못 자르고 있어. 피망. 손 조심. 야 무슨 한석봉 어머니 같다. 야 한석봉 어머니는 눈을 감고도 썰었대잖아. 무슨 떡 치는 소리가 나 막. 쟤 뭐 하는 거야? 고기 썰고 계십니다. 나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 이거보다 말이야 이렇게 또 썰어갖고 아, 이렇게 것 같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요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응. 이게 좋은 거 같아. 요 정도.
뭐 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 얇지 않아 지금 뭘? 그래. 야, 채 쓸다가 하루 쟁일 것 같다. 그러니까요. 소금 뿌려. 숨만 들이는 거지, 이거, 그지? 이게 얇을수록 그렇게 썩가 네. 있냐, 그치, 네. 이게? 슬쩍슬쩍, 처음부터 얇게. 네. 됐어. 든 거 같아, 이제 숨 죽었어. 조금만 해봤어. 왜냐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너 조심해.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주피니. 그것도 네. 더 얇아야 돼. 더 얇게 좀 더 짧아야 될 것 같아. 고기 다 재놔 놓을까요? 그래, 고기 재놔도 돼. 이 정도면 고기 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 이거 좀 해줘. 설탕. 설탕 좀 반만 줄여. 4분의 1. 응, 응. 왜냐면 맛술도 들어가지 않아. 네. 설탕을 반만. 돼지도 똑같은 양념을 하니? 돼지는 고추장 양념. 고추장 양념이지. 고추장 네. 양념도 했어 너? 네, 지금 했어. 와, 빠르다. 잘했다. 여기다 이제 고기만 넣고 재면 돼요. 집어넣는다 지금 시금치. 그 볼 이거 다 썼. 아. 야, 이거 좀 저어줘. 유미야, 빨리 이거. 잠깐만 손 좀 눌러, 빨리. 응. 자,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뚜껑을 닫았다가 불 꺼볼까요? 15초 지났어요. 그냥 일단 불게요. 응, 응. 제일 차가운 거. 서준아, 소금치래. 시금치. 아, 소금치요? 뭐, 소금치에 뭐 얼마나 넣는 거 알려줘봐. 그때 유미가 불러가지고. 국간장. 국간장. 한장술. 이쪽에다. 됐어. 그다음에 후추. 여기다 해갖고 부시라고 그랬잖아. 아, 맞아. 부셔줘요? 응.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응. 배가 고파서 그런지 괜찮다. 괜찮아요? 응. 이제 시금치도 다 됐고, 고기만 해갖고 이제 하면 돼. 네, 고기 다 재놨고요. 아, 다 재놨어? 네. 서준아, 이제 저거 하나 만들고. 그 만들지 만들어야지. 아직 설탕이 안 녹았습니다. 끝났어.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끝났지 너. 네. 얘 서준아, 우리 그 고명이 다 됐으니까 비빔밥을 먼저 먹어보는 게 어때? 난 미칠 것 같아. 유명한
간장 얼마 안 넣지 너? 선생님 간장을 많이 안 넣어도 그 육수로 밥을 해서 그런 거야. 맛이 있네요. 그래서 인기래잖아 이게. 간장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맵고 짜버리면 그 말이 안 먹혀. 안 통하는 거거든. 말해주면 돼. If you think it's too bland for you, then you can put some more sauce in it. 그러면 되잖아.